네. 예, 이제 게임 흔하게 게임 중독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아이들 촉각학습자들. 얘네들은 마우스 버튼 누르는 속도도 달라요. 여기 아까 대리님 계셨지만 이 게임 지존들은 이 마우스 누르는 속도가 워낙 차이가 나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신체학습자. 이게 선생님들, 우리들을 수업시간에 가장 괴롭히는 애들이 얘네들이에요. 신체학습자. 왜냐? 이분들은 오랫동안 앉아있는 거를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이제 관심을 끌려고도 하고 어떤 심한 경우는 또 방해도 하고 이런 아이들이 바로 신체학습자인데요. 신체학습자의 지금 여기 가서 보시면 파워포인트에 클릭하시면 얘들이 다 링크가 걸려 있어요. 여기 이제 그림이 나와 있는데 또 제가 제 카톡 친구가 왜 9,000명인가 네, 요거는 역시 자기가 맡은 교과서 단어 중에 엑서사이즈, 운동. 스포츠는 이제 경기로 하는 거고 자기 몸을 관련시키는 엑서사이즈인데 엑서사이즈를 표현한 겁니다. 이것도 수행평가의 역사 중에서 이정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영 어느 날 디카가 나와서 사진했지 동영상 서비스가 되는 거예요. 이제 휴대폰에 그러니까 동영상으로 해도 좋다고 한 거고요. 근데 5초만 해도 된다 그랬어요. 당시에는 뭐 용량도 있고 애들 데이터 문제도 있고 해서 5초만 해도 된다 그랬는데 얘가 4분 57초 요즘은 윗몸 일으키기가 허리에 안 좋다고 윗몸 일으키기를 안 하는데 그 윗몸 말아 올리기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손을 여기 무릎까지만 허리를 일으키지 않고 이렇게 세종대 전 어린이대공원역 지하철에 아줌마들 지나가는데 얘가 지금 4분 57초가 아직 멀었잖아요. 제가 잠깐 보고